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이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병원에서 봉사하셨던 장기려 박사, 장기려 장로님이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분에 대한 그 성함을 많이 들어보신 분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일평생 의사로서 살면서 돈이나 명예보다는 정말 신앙 하나 가지고 참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으로 그 인수를 베풀었던, 의수를 베풀었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부산의 그 고신대학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환자를 치료한 다음에 그 환자가 돈이 없는 아주 가난한 환자 같으면 뒤로 데리고 뒷문으로 가서 뒷문을 열어놓고서는 빨리 나가라고, 그래서 돈을 받지 않고 치료비를 받지 않고 뒷문으로 내보내곤 했다고 하는 그 일화는 지금까지 전해지는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몇 년 전 성탄절날 새벽에 이 장로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을 한마디 남겼습니다. 여러분, 평생 6.25 때 북에서 피난 나오면서 북에다 자기 가족, 처자식을, 가족을 두고 잠깐 피난하기 위해서 나왔다가 결국은 그 처와 자식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 처와 자식이 북한에 있다고 하는 그 생각 가지고 일평생을 독신으로 사셨던 그런 참 신앙으로나 인품으로나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히 존경받을 수 있을 만한 그분입니다. 그 장로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무슨 유언을 남겼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비석에다가 평생 주님을 섬기며 살다가 간 사람이다, 이렇게 적어달라. 이렇게 유언을, 이 한마디 유언을 남기고 천국을 가셨습니다. 평생 참 많은 상을 받았던 분입니다. 온 국민의 그런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그런 훌륭한 분인데, 이분이 마지막 떠나면서 북에 두고 온 자기 처자식에 대한 그런 애완어린 그런 유언도 아니고 평생을 주님을 섬기다 간 사람이다, 이렇게 비석에 적어달라고 유언을 남겼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어떤 그 도전이 옵니까? 참 의사로서 평생을 살았지만 마지막 돌아가신 후에 그분이 남겨놓은 재산이, 유일한 재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고신대학 병원 측에서 그 병원 옥상에다가 조그맣게 들여준 방, 조그맣게 옥상에 들여준 조그만 방 하나를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한번 살고 이 세상을 떠납니다. 인생은 두 번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한 번 가면 그만입니다. 여러분, 돈은 우리가 잃어버렸다가 기회가 되면 다시 벌 수가 있습니다. 명예는 우리 잃어버렸지만 또 기회가 되면 그 다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 같은 것도 우리가 잃어버렸다가 이것이 잘 우리가 관리하면 그 건강도 부분적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은 한 번 가면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다고 후회한다고 해서 그 생을 다시 살 수 없는 것이며 우리가 잘못 살았다고 해서 후회가 된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나 실제 이 시간이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갖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돈을 우리가 좀 잃어버려서 손해를 보거나 우리 자존심이 좀 상한 이야기나 그런 것을 들으면은 우리는 집에 가서 잠을 못 자면서 괴로워합니다. 분해합니다. 그죠?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런데 참 한 번 가면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이 귀한 시간을 잘못 사용하거나 낭비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참 자존심 상하는 말을 했다든가 여러분이 또 실수해서 어쨌든 돈을 좀 손해를 보았다든가 하면 아마 밤에 잠을 못 잘 거예요. 잠이 안 오죠. 어떻게 잠이 옵니까? 그런 상황에서 잠이 오면 그게 비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 귀한 돈으로도 살 수 없는 1분 1초 1시간 1시간을 우리가 아무런 의미 없이 보내거나 낭비하거나 잘못 쓰는데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의 부담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한계입니다. 장기려 장로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와 같이 이 세상을 떠납니다. 언젠가는 떠납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때 여러분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길 수 있는 말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분처럼 얘들아 내 비석에 평생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다 간 사람이라고 부모님이라고 아버지라고 어머니라고 적어달라 이런 유언을 우리가 과연 남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성공과 명예와 계획을 위해서 밤잠을 안 자며 노력하며 수고합니다. 자, 그럼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도 과연 세상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밤잠을 안 자며 노력 수고하는 것만큼 우리도 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은 영원한 일입니다.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정도 일이 아닙니다. 믿으면 좋고 안 믿어도 괜찮은 그런 정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은 영원한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 바로 예수 믿는 일이에요.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해, 아,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이게 사람들이 생각이 한계입니다. 이 반밖에 생각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사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귀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게 정말로 귀하고 영원하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된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여기 생각을 못한다. 이게 사람들이 생각의 한계예요. 우리 선교하십시다. 에이, 목사님은 선교사 출신이니까 선교하자. 선교사 출신이니까 선교하자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이거기 때문에 제가 그걸 깨닫고 선교사로 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려면 양면을 다 생각해야죠. 그렇죠? 근데 우리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자기 편한 대로 한쪽만 생각하고 일방적으로 그걸 판단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목사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가장 귀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이 가장 귀하고 영원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축복입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영원한 심판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영혼을 가르는 이렇게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영혼을 보고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혼과 관계된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영혼과 관계된 일이 반드시 큰 일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일, 정말 작은 일로부터 바로 영혼을 위하는 일이 시작이 된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작은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위하는 영원한 일이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짧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영혼을 바라보고 우리가 확신한다면 그래도 영혼이 남을 만한 일을 하나 우리가 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 삶 자체가 바로 그것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 삶이 그 영혼과 관계되지 않은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영혼을 못 믿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일 겁니다. 영원한 세계를 분명히 믿고 사는 사람이라면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우리들이 삶의 내용이나 삶의 방향이나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내가 영혼을 믿고 산다면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확신하고 산다면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내가 믿고 산다면 내 삶의 방향이나 내용이나 목적이 분명히 달라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삶의 방향이나 내용이나 목적이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들이 삶의 내용이나 목적이나 방향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건 하늘과 땅 차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지를 어떻게 내가 스스로 체크할 수 있습니까? 내 삶의 방향이, 내 삶의 내용이, 내 삶의 목적이 어떠냐는 것을 우리는 보면 됩니다.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면 우리 삶이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 모든 삶이 그것으로 인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들이 삶 자체가 내용이 목적이 방향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자기가 지금 믿는다고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영원한 세계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것 같고는 안 됩니다. 아는 것 같고. 이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까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는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베다니에 있었던 한 사건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당사자이신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봅니다. 6절에 보면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8절에 보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9절에 보면 정말로 귀한 말씀이 있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로 묶어본다면 이 여자는 예수님에게 또는 예수님을 위하여 영원히 기념될 만한 일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영원히 기념될 만한 일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일을 하고 갑니다. 그걸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 있고요. 사회를 위한 일이 있고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내가 나를 가르쳐 사람들이 나를 가르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불리운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합니까? 하나님의 일에다 초점을 맞춰야죠. 하나님을 위한 일에 초점을 맞추면 그 일은 사회를 위하고 자기 자신을 위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자기 자신이나 사회의 일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장기려 장로님과 같이 평생을 주님을 섬기며 살게 되면 주님을 섬기면서 살게 되면 그것은 자연히 하나님도 위하고 사회도 위하고 이웃도 위하고 자기 자신도 위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과 관계가 될 때 그 일이 영원한 일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가르쳐서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인간을 가르쳐서 영적인 존재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다른 동물이나 식물과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 하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는 영이 있다는,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라고 말할 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영의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보이지 않는 것.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영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영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라고 말할 때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하고 육적인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분명히 잘못 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적인 존재라고 믿고 말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영적인 존재로서 창조된 우리 인간들이 그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하고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잘못 사는 거예요. 분명히 일생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인 존재라면 영원한 것을 보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다른 동물과 다른 식물과 다른 피조물과 구별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영적인 거라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주셨다면 우리 삶의 방향이 영혼이라는 것에 맞춰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헛사는 겁니다. 지금 헛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잘못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예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영원이라고 하는 영원한 것을 넣어가지고 창조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모든 삶의 방향이 그 영원이라는 것에 맞추어져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본문의 이 여자는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린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그 여자는 남들이 할 수도 없고 생각하지도 못한 일 그러면서도 영원히 기념될 만한 일을 했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 보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관심을 가지면 방법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아,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은데요. 길이 안 보이네요. 여러분 그건 아직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것에 자기 혼신의 힘을 쏟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관심을 갖는다면 거기는 길이 보이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뭐 제일 좋은 대학 뭐 하버드 대학이라고 보통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 가려고 목표 세운 사람이 어떻게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가고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똑같은 원리예요. 정말 내가 이것을 위하고 이것에 내가 모든 혼신의 힘을 쏟을 수 있는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은 다 보이게 되는 겁니다. 다 보여요. 아,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아직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가 이것을 살기를 원한, 정말 내가 일생을 여기에 걸기를 원한다면요,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우리 눈에 다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살아갈 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들이 그 모습에 부정적인 비판을 합니다. 그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본문에도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에서 몇몇 사람들이 그럴듯한 이유, 아주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서 이 여자의 그런 영원히 기념될 만한 일을 비판합니다. 이 세상의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기념될 만한 일이라면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어떤 반대나 비판을 한다 하더라도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한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다시 말하면 육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전부 다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죠. 이게 차원이 다른데요. 되겠습니까? 차원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조직입니까? 교회는 영적인 조직이죠. 그렇죠? 교회는 영적인 조직인데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또 인간적인 그런 기준에서 자꾸 무엇을 하려고 할 때 거기는 충돌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조직입니다. 영적인 조직. 내가 영에 서 있느냐, 내가 영 안에 서 있느냐, 영 밖에 서 있느냐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영과 육은 하늘과 땅 차이죠. 그 이상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영에, 육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을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이것이 바로 영과 육의 차이입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이 발에다가, 본문에는 머리에다 부었다고 되어 있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발에다가 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이 발을 씻었다 그래요. 이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 이거 갖고 막 비판합니다. 야 이거 봐라, 똑같은 건데 서로 이렇게 다르게 기억했단 말이야. 이게 성경이 이게 일치하는 게 아니라 서로 충돌되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러면서 비판을 하는데, 참 그 사람들 할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네. 아 머리에 한번 묻고 발에 한번 두 번 묻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향유가 아마 많았단 봐요. 그러니까 머리에 다 보면 이제 너무 이제 홍수가 날 것 같으니까 반은 머리에 붙고 반은 예수님의 발에 붙고. 그렇게 해서 간단할 수 있는 문제예요. 우리 마음의 옥합을 먼저 깨뜨려야 합니다. 이 여자가 그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의 발에 붙고 또는 머리에 붙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까지 그 마음에 어떤 갈등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무런 갈등도 없었을까요? 자기 체면, 자기 자존심, 그리고 그 당시 전통. 그 전통은 어떤 전통이었느냐면은 남자들이 있는 자리에는 여자는 절대로 그 자리에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이게 그 당시 전통이었습니다.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그 결단이 바로 남자들이 식사하는데 이 여자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그런 전통, 자기 자존심, 자기 체면을 완전히 깨뜨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 전 삶을 드리기를 원한다면 우리 체면, 자존심, 우리 전통 다 깨뜨려야 합니다. 이거 못 깨뜨리면 안 돼요. 이 여자가 만약에 자기 체면이나 자기 자존심이나 그 당시 사회적인 전통을 깨뜨리지 못했다면 이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렇게 영원히 기념될 만한 일을 할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문화를 뭐라고 보는 거예요? 체면 문화라 그러죠. 우리는 체면을 너무 따져요. 그렇죠? 내가 하고 싶어도 체면 때문에 못하고 내가 하기 싫어도 체면 때가 우린 체면에 너무나 길이 잘 들여져 있는 민족입니다.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 장점이면서 단점이죠. 그런데 그것이 신앙생활 하는 데까지 들어옵니다. 그렇죠? 체면. 우리 한국교회 전통. 깨트려야 할 전통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깨트려야 할 전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못 깨고 있어요.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그 대표적인 거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찬양할 때 박수 치는 문제. 대표적인 예입니다. 찬양할 때 박수 치는 것이 경건하지 못합니까? 그 거룩하지 못합니까? 누가 그런 소리 합니까? 찬양할 때 우리가 박수 치는 것이 왜 경건하지 못합니까? 그것이 왜 거룩하지 못합니까? 누가 그런 소리 합니까? 이런 것부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깨뜨려야 될 그 전통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런 것을 깨뜨리지 아니하고는 그 하나님 앞으로 이 모든 삶을 온전히 드리며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설명하니까 어떤 분이 아 그래요. 맞아요. 그 박수치는 것이 걸어가지 못한 것은 아니에요. 마음적으로 동의하는데도요. 그분 얘기가 박수를 치기까지 그 사실을 자기가 깨닫고도 두 달인가 세 달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정도로 한국교회 전통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하는 말이 자기는 세상에 자기 오른손하고 왼손이 그렇게 먼 것 처음이라. 자기 오른손하고 왼손이 그렇게 먼지 처음이라. 먼 걸 몰랐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깨달았는데도 박수가 안 쳐지더라는 겁니다. 체면. 전통. 참 이거 깨기 힘들죠. 그죠? 체면, 전통. 자기 자존심. 그러나 이거 분명히 깨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여자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걸 깨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리지 못합니다. 미국에는 남편과 아내가 다 같이 일하죠.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다 같이 일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일합니다. 원래 바깥의 비즈니스는 누구 일입니까? 한국식의 전통으로 따지자면, 옛날 전통으로 따지자면 바깥 일은 누구 일입니까? 남편 일이죠. 그럼 가정 일은 누구 일입니까? 그게 한국 사람이 전통이에요. 그러면은 지금은 뭐 시대가 많이 발달하고 복잡 다원화됐기 때문에 그걸 뭐 구태여 따지지 않습니다. 그럼 남자 여자가 같이 일하잖아요. 밖에 나가서. 그렇죠? 그럼 집안에서도 같이 일을 해야죠. 우리 남자 동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제가 그전에 한국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뭐라는 줄 알았어요? 어떤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인기 딸라고 그런다 그래요. 여러분 딸려면 남자한테 따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딸려면 남자한테 따야지. 그래도 뭐 생기는 게 있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가 해야 돼. 밖에 일은 남자가 하고 아내 일은 여자가 하는 것이 한국 사람이 전통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것이 다원화돼서 그 우리 구태여 그거 따지자는 거 아닙니다. 그런 남자 여자가 밖에 나와서 같이 일하면 집안에 들어와서도 같이 일을 해야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네. 그런데 왜 집에 와서는 나는 남자니까 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여자를 밖에 불러내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극단적인 얘기입니까? 아니죠. 일부일 때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목사님 지금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산타 마리아는 없는데 LA 있더라고. 같이 해야죠. 같이 해야죠. 이 체면을 우리가 버리면 못합니다. 그러면 저는 합니다. 여기 저희 집사람이 있지만 저는 설거지 자주 합니다. 집에서. 아 제가 하니까 이 얘기를 하죠. 저희 집사람이 있는데 제가 못하면 어떻게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럼 뭐 부탁하면은 아, 설거지하면 제가 또 청소도 하고 그전에 서로 나눠서 해야죠. 그게 서로 돕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 때 그 어린아이와 같이 되려고 할 때 그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죠? 자기 체면, 전통, 자존심 이런 걸 다 버리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과의 순수한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체면이나 습관이나 전통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어서는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 체면이나 자존심이나 우리 전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경우가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때문에 기뻐해 보셨습니까? 정말 예수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껴보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예수 때문에 울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시편 56편 8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마가복음 14장 72절에 보면 베드로의 눈물이 나오고요. 빌립보서 3장 18절과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눈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 때문에 즐거워하고 예수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끼고 예수 때문에 울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일에 우리 한동석 집사님 여러분 성경보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걸 아주 상당히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눈매가 단단했는데 요새는 가끔 눈매가 찡해지고 그런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걸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스틸 단단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은혜를 깨두면 꼭 울어야 되느냐? 물론 그건 아니에요. 꼭 은혜를 깨달으면 울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은혜를 깨달으면 울게 돼 있는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받게 하셨다는 그 구석의 놀라운 비밀을 내가 깨달으면 눈물이 저절로 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꼭 울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눈물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평생 살면서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때문에 눈물 한번 흘리지 못한다는 건 여러분 우리가 참 부끄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평생 내가 예수 믿고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정말 그 예수 때문에 내가 눈물 한번 흘려보지 못했다면 여러분 이거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모든 깨닫는데 방해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순수한 은혜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계란 껍질이 깨지지 않는 한 그 속에서는 병아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계란 껍질이 깨져야만 그것은 병아리가 나오는 것과 똑같은 원리죠. 우리를 싸고 있는 그런 모든 인간적인 것들 우리가 과감하게 깨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제를 이룰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옥합이 깨진 다음 이 여자는 어떤 옥합을 또 깨트립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물질의 옥합을 깨트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최고를 원하시는 분이라기보다 최선을 원하시는 분이라. 여러분 최고와 최선은 전혀 다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최고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보다 돈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보다 배운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보다 명예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에게 최고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그런 사정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최고를 원하시는 것이냐 우리 최선을 원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물질은 제2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물질이 옥합을 깨트린다는 것은 이건 정말 어려운 결단입니다. 물질이 옥합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해가는 과정에서 깨트린 옥합들이 많이 있죠. 시간의 옥합, 그 다음에 재능의 옥합, 그 다음 뭐 몸의 옥합, 봉사 뭐 등등 깨트리는 것 중에서 제일 마지막 깨지는 것이 물질의 옥합입니다. 오늘 여자는 예수님 위에 깨트린 옥합이 300데나리온 이상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면 그 당시 노동자가 300일을 일해야 10달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아주 귀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깨트렸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깨기 힘든 것일수록 깰 때 그것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크다는 거예요. 이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깰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귀한 것. 여러분 생명을 바친다는 것은 물질을 드린다는 것보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생명을 바치는 거 아닙니까? 어려운 것일수록 그것을 깰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넘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도 이 최선이라고 하는 기준에서 드려야 합니다. 무조건 많은 것, 무조건 비싼 것을 드리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선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그런 기준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거기서는 최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의 지도자 중으로 지도자로 그 인정받는, 존경받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연세대학교 총장을 지내셨던 분입니다. 백낙준 장로님이란 분입니다. 백낙준 박사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분이 아버지가 백사겸이라고 하시는 분인데요. 옛날 북한에 살 때, 이북에 살 때 자기 교회 동네가 동네 교회가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죠. 그래서 이 백낙준 장로님이 아버님이 그 총장님 아버님이 그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한 보니까 그 교회 그 저 자기 동네에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하다가 자기 그 당시 땅에 있는 거 천평 유일한 재산 천평을 팔아가지고 그 동네에다가 교회를 짓습니다. 교회를 짓고 참 얼마나 열심히 그 교회를 섬겼는지 몰라요. 그것을 본 그 미국 선교사님이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분을 어떻게 이 노고를 취해줄까 생각하다가 그 백사겸 씨 아들 백낙준 아들이죠. 그분을 미국에 데리고 와서 여기서 공부시켜가지고 다시 한국에 보내. 그래서 그분의 그러한 정말 물질의 옥합을 깨트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백낙준 총장 그분이 한국 교회의 지도자로서 참 많은 봉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총장이라고 하는 명예까지 얻으시고 만약에 그때 그분이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었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우리 모든 걸 다 팔아서 바쳐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또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이것은 기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보답하는 것만은 우리가 그것은 항상 기억하고 살자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때 거기서 최선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의 옥합과 물질의 옥합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깨트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죠.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존재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영원한 세계를 보고 믿고 확신하고 고백한다면 우리 모든 삶은 바로 영원한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 말입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을 하면서 우리 모든 삶이 그것에 맞추어지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맞추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은 인생을 헛사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마음과 물질과 시간과 재능과 건강과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의 옥합을 깨뜨리는 결단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마태복음 마가복음 14장에 이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한 여자를 통해서 우리가 귀한 교훈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영혼을 바라보고 사는 영적인 존재들이라면, 구원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하나님, 우리도 그것에 우리 삶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는 결단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의 옥합을 깨뜨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물질의 옥합을 깨뜨리게 하시고, 우리 시간의 옥합, 재능의 옥합,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강의 옥합을 깨뜨려서 정말 주님 위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일진데 정말 영원히 기념될 만한 일을 우리가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믿사하고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